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니워의 Z2를 이용한 외장 플래시 기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할 강의는요, 이 니워 플래시를 이용한 필 플래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외장 플래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조명과 다르게 이게 카메라에 부착을 해서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에 부착을 해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겠죠. 스냅이라든지 그런 행사 촬영,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촬영 공간은 대낮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낮에 과연 이런 외장 플래시를 가지고 필 플래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을 위해서는 또 모델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 촬영에 도와줄 모델은요, 저희 큰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델 촬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온 정민지이고요. 이쪽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 포키입니다. 이 포키는요, 우리 큰딸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기 직전에 우리 식구로 맞이하게 된 강아지고요. 사냥개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 뭐라고 그랬지? 브리타니라는 조렵견 종류이고요. 요즘에 동물보호소에서 그래도 간간이 보이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과 우리 이 포키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촬영하러 갈까? 네. 일단 카메라 세팅은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A모드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저도 50mm 단렌즈에 ISO 100 조리개 F2.8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아마 셔터 스피드가 한 2000분의 1초 이상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니워의 Z2는 고속 동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플래시 세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M모드로 제가 세팅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스냅 촬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M모드로 광량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TTL모드, 자동모드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모드에 들어가서 M모드가 아닌 TTL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TTL모드로 사용하시다가 혹시 광량이 너무 강하다 싶으시면은 이 광량 보정을 이용을 해서 밝게 어둡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키 진정 좀 됐나? 자, 보시면 지금 햇빛이 강해서 지금 우리 큰딸 얼굴이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지잖아요. 이럴 때 플래시가 없다면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플래시를 끄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오케이. 자, 좋았어. 자, 좋았어. 오케이.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지어서 얼굴의 반쪽은 검게 나왔어요. 우린 좀 부드럽고 화사하게 사진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정오 시간대 이렇게 밝은 날은 그런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이 플래시만 있다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래시를 켜고 TTL 모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번개 모양으로 H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고속 동조 모드로 설정이 됐고요. 자, 그럼 한번 똑같이 찍어 볼까요? 어떤 느낌이 나오나? 오케이. 하나, 둘. 됐습니다. 자, 촬영을 했는데요. 비교해 보시면은, 자, 비포, 애프터. 차이가 많이 나지? 광량을 약간 약하게 해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두 배 어둡게, 한 스텝 어둡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하나, 똑같이. 하나, 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보다, 이건 좀 너무 밝잖아. 약간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살짝 보이는 네. 느낌?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왔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이렇게, 지금 셔터 스피드가 거의 1000분의 1초가 넘는 고속 동조인데도 밝기가 충분히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플래시의 성능은 아마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before, after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야외에서 촬영하신다면은 아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좋다. 좀만 더 어둡게 해볼까요? 두 스텝 어둡게 하면 좀 더 어둡게 나올 텐데, 이렇게 어둡게 해도 아마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오, 되게 자연스럽다. 두 스탑 어둡게 하니까 그냥 플래시 안 쓴 것 같은 느낌? 자, 오케이. 하나, 둘. 좋았어. 자, 비포 애프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비포, 여기 똑같이 포즈. 하나, 둘. 그렇지. 느낌 되게 좋다. 그래요? 자, 비포. 애프터. 우와, 잘 나왔어. 이게 화사하고 이쁘게 나오지? 네. 응? 자, 우리 또 자리를 좀 옮겨서 네. 또 다른 배경으로 한번 찍어볼까? 우리 역광에서도 한번 찍어볼까? 자, 우리 역광. 그렇게 있어도 돼. 포기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돼. 조명이 없이. 이쁘다.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이거는 조명이 없어도 이쁜데?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이 좀 오버되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노출 보정을 이용을 해서 노출을 약간 마이너스 0.7 정도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카메라 노출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오케이. 자,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자, 이러면은 하이라이트 날아가는 거 없이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조명 없이 하나, 둘. 그리고 조명 켜고. 그렇지. 좋았어. 자, 여기는 해바라기 밭인 것 같은데 해바라기들이 다 이제 시들은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한 장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앞으로 가. 그렇지. 오케이. 플래시 켜고. 하나, 둘. 좋다. 자, 이제 똑바로 서서. 자, 비포 애프터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비포. 그렇죠. 자, 이제 조명 켜고 애프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자,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빠가 이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번 찍어 줄게요. 오케이. 조명이 없을 때. 자, 너무 고개 숙이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렇지. 고개 조명 켜고 하나, 둘. 그렇지. 좋습니다.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실히 나고. 아빠 봐. 여기 보자. 하나. 한 장만 찍자. 누나 소원. 포키 힘들다. 네가 포키 안고 앉아 있어. 같이 찍어 주게. 같이 앉아서. 포키 앉아서 한번 같이 찍자. 포키 누나하고 같이 앉아 있어. 옳지. 그렇지. 하나, 둘. 한 번 더. 자, 가만히 곧 포즈. 하나, 둘. 그렇지. 아, 포키 이쁘게 나왔다. 아, 다행이다. 자, 하나, 둘. 그렇지. 됐어. 아이고, 고생했어요. 포키 고생했어요. 포키 가요, 이제. 아이고, 힘들다. 자, 지금까지 촬영을 했었는데요. 민지야. 네. 포키하고 촬영하는 거 진짜 힘드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 큰딸 민지 고생했고, 포키야, 포키도 고생했어. 포키도 수고했어. 포키도 수고. 딴 데 보고 있습니다, 포키는. 자, 촬영을 했는데 어때? 카메라에 플래시를 달고 촬영을 하니까 네. 비포 애프터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진짜 확실히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외장 플래시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했던 세팅대로 해서 야외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진짜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저는 정민지였습니다. 안녕. 안녕.